일단은 제가 봤을 때 파란색이랑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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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예. 저 김성태님 조금 똥냄새 납니다. 아, 둘이 머뭇머뭇거리는 걸 봤어요. 잠시만요. 딱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예. 빨간색의 순서, 빨간색. 철구 씨. 아, 예? 진짜로? 당신 미션 뭐 했어요? 아, 나 미션 할 줄은 몰랐지. 미션 안 했는데. 아, 일단 그런 거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고. 철구는 시민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할 줄 모릅니다. 예, 예. 어, 나 몰라.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저랑 같이 있었어요. 철구 짱짱맨. 저랑. 자, 일단은 오리 씨가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한번 성태 씨 얘기 계속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 CCTV에서 보안실에서 CCTV 예. 보고 있었는데. 네. 원자로 쪽에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 네. 오리, 소매, 한유주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리가 썰려 있고 두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매요. 소매. 소매 아니면은 유주인데. 여러분들. 따로 다니기 힘든 거 같은데. 자, 일단 소매님, 소매님부터 진술해 주세요. 저 왼쪽으로 갔고. 예, 왼쪽 루트. 유주님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죽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일로 가고 있는데 성태 오빠가 유주. 님이랑 저랑 같이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조쿠 씨. 예? 조쿠 씨 아까 그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라고 했는데 빨간색한테 뭘 보셨어요, 조쿠 씨? 아니, 일단 상렬이랑 내 나랑 옆에 있었어, 상렬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진짜 아, 같이 있었어요. 아, 못 봤어요? 뭔걸 얘기하라고. 어디 있었어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지고 캡틴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팩트예요. 아니,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소매를 무조건 다는 게 맞아요. 한유주는 처음이라 이걸 리포트 못 누를 수도 있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 예. 저 무기고에서 캐스트를 깼고요. 파란색이랑 김성태 이 둘이가 계속 그거를 왜 이야기하냐고 이 소리 개새끼야. 자, 그리고 자, 자 소매 씨, 소매 씨. 소매 씨. 성태 오빠가 나랑 유전이 유주님 얘기하는 거 억울해. 아니 오빠는 어디 있었는데? 어, 저는 CCTV에서 보고 있었는데 당시 세 명 원자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오빠 위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었는데 오빠는 그럼 뭐 하고 있었는데 위 원자로에서 내려왔는데 저는 CCTV를 봤다고 지금 다섯 번 말하고 있었고요. 아, 원자로 그래서 오빠는 처음부터 나랑 유전이랑 예예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한 명이 이거 룰을 이해 못해서 지금 입을 못 털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봤어요. 소면님이 죽이는 거 봤어요. 아 유주님이 봤어요? 말하는 사람 누구야? 냄새 난다. 유주님은 제가 봤을 때 소마님 어? 죽여보고 그 다음에 유주님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매님이 맞아요. 일단 소마 밀게요, 여러분들. 일단 소마 밀게요. 그 다음에 유주님 누구 죽여요? 소마 빨간색, 빨간색.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자, 일단은 유주님. 네? 그 소마님이 아니면 님이 다음 판에 죽어야 돼요, 알겠죠? 안 돼, 코트형. 한유주는 오늘 처음이래, 첫 판이래. 아, 첫 판이야? 아, 오케이. 그러면 순수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용의자, 소미아, 유주, 김상태 세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알아놓으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걸렸어. 나이스. 자,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예. 저거 귀엽네. 예. 자, 일단 오른쪽 루트 탔는데 아 성태는 확실히 밀고자이기 때문에 성태는 아닐 거예요. 성태는 아니고 자 항의실 가서 미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구 짱짱맨 상렬 쇼메이커 이게 세 명 있습니다. 자 자 유주는 처음 했었는데 일단 밀고자 성태랑 자 임무 완수했고요. 맵이 좀 바뀐 것 같네. 다시 하나, 둘, 셋. 어 좋고요. 성태 아닐 것 같.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성태가 맞는 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따따따 한 명은 일단 활동을 안 한 거야. 한 명은 일단 활동을 안 했어. 임포스터가 지금 일단 면상을 안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전기실에다가 지금 뭐 하나 했죠. 전기실에다가 지금 뭘 걸었다 그러지 랄프야?
사보티지, 사보티지를 걸었어요. 아, 지금 누가 미션 자꾸 방해하는데? 자, 됐고요. 자, 무랄이랑 상렬 쇼메이커. 일단 봉준이는 아닌 것 같고 가만히 있어보자. 잘하면 미션 승도 뜰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임포스터가 활약을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 오케이, 성태 지나갔고 일단 아닌 사람. 어? 자, 제가 마이크 상태죠. 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시체를 발견을 했고요. 철구 짱짱맨이 죽었는데 저 새끼 병신 방금 마이크 켰었고. 자, 말씀드릴게요. 자, 조쿠 씨 좀 아가리 닥쳐주세요. 뒤진자는 말이 없어요.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식당에서 발견이 됐고요. 식당 우측 하단 부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일단 김성태는 제가 아니라는 걸로 이제 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은 사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랑 성태랑 무랄이랑 상렬 쇼메이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예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한결 씨부터 말씀하세요. 아, 이거 한 명씩 말해주세요. 네, 무랄 씨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포스터가 한 명 남은 상황인데 세 명이나 죽였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이거 좀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국밥이 이렇게 세 명 못 죽여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아니면 성태 개세야 세야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봤을 때 김성태는 한 명을 임포스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명으로 좀 용의자를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두 명이 죽은 거고요. 네네, 알고 있어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임포스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사람 솔만님이 이거 대신 사보타지를 써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보타지를 일단 먼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유주님 첫 판이 아니네요. 유주님 걸겠습니다. 유주 걸어. 아, 세아님이야? 아, 오케이. 성태 계세요? 방금 이게 그럼 성태는 누구야? 아, 여기 성태 있네. 관리실에 소름이 나. 자, 일단은 유주님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관리실에 이거 소름이 났었는데 방금 뒤졌거든? 이거? 왜 나 모르겠어. 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성태의 개세아가 맞는 것 같아. 아, 무라씨 말씀하세요. 이거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거 진짜 세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 아닙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이 논리가 맞는 게 뭐냐면 흰색이 안 보였어. 흰색이 너무 안 보였어. 흰색이 사람 죽이고 다니느라 미쳐 있었어. 개새끼야. 말씀하세요. 개새끼입니다. 말씀하세요. 말해라 개새끼. 아, 나 CCTV 실만 있었으니까 못 보지. 안 믿고요. 저랑 있었는데 무슨 CCTV에 아니지? CCTV에 당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알리바이를 맞다. 세아님이랑 나랑 있었다. 맞아. 세아님이랑 있었다 나랑. 아, 상렬 쇼메이커 뭐야 이 개새끼야. 같이 있어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자, 일단은 세아님이 아니면은 세아님이 아니면 아니, 유주야. 아니 내가 왜 그럼 지금 처음 인포를 왜 잡아? 내가. 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성태는 아니야. 성태 무랄. 나랑 남순님이랑 둘이 CCTV를 계속. 맞아. 성태 무랄 코트 남순 이렇게 네 명은 아니야. 유주님이랑 세아 둘 중에 한 명인데. 죄송한데 일단 세아는 갖고 일단 말해줄게. 무랄 상렬 쇼메이커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한유주 아니면 성지구 캡틴이 사장일 수도 있어. 아, 성지구 캡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죽으니까 제 말할까 이거 유전이 미션 1도 안 하고 따라다니면서 킬금만 봤습니다. 이거 한유주 CCTV 보기 봤어. 아, 세아님 맞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여러분들 밀기 전에 마지막 오! 마이크 꺼. 아, 잠깐만. 아니, 이거는 모르면 병신이지. 아, 제거 꺼주세요. 입냄새맙니다. 마이크 꺼라, 씨발라마. 모르면 병신이지라고 지금 소룡이가 트롤 짓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면 병신이지라고? 그럼 너무나도 드러나는 사람이란 얘긴가? 유주인가? 김성태면은 이것도 약간 김성태 아니면 유주야. 이제는 김성태 아니면 유주 둘 중 하나. 김성태 아니면 유주. 일단은 미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전기실에서 누구 죽이겠네. 성태일 것 같은데. 성태일 것 같아. 어? 오케이. 무라리는 여기 왜 들어와? 전기실 다 끝났는데 무라리네. 무랄 씨발 무라리네. 이 새끼 왜 들어왔어 여기로? 굳이 위까지 올라올 필요 있어? 아 성태야 살려줘. 성태야 이 새끼야 나 죽인다. 무랄 무랄이 맞아. 무랄이 맞아. 가만히 있고 지금 애매해 보니까. 무랄이 맞아. 어 무랄이 맞아. 성태가 임포스터인데 트롤 짓을 초반부터 계획을 한다? 굉장히 조금 빡셀 텐데 그렇게 할 이유가 굳이 있나 싶기도 하고. 유주님 같아. 그럴 줄 알았다. 씨발. 아, 나 유주 뽑자 그랬잖아. 씨발 새끼들아. 형 다른 방에서 형 디코 소리 작아. 아, 내 디코 소리 좀 크래. 키우래. 나 17은 너무 작잖아. 24로 21호에 21호.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 이거 김봉준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 한유주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한유주 아니야. 그러니까 김봉준이라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김봉준이야. 아 이거 김봉준 씨 뭐 김봉준 하셨어요? 씨 뭐 했어요? 자 일단 왜 저인지 성태 씨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너야 아니 일단 보라색이 네. 아예 안 보였어요. 아 저 계속 미션 하느라고 안 보였어요. 일단 아, 성태 씨가 처음에 임포스터 잡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예, 방금 CCTV에서 한유주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골목에서. 아... 그럼 무랄이 맞아요. 아니 아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좀 왜냐면 상현 씨. 네. 나대지 마시고 한유주 찍으세요. 벤트 다 그러니까. 벤트요? 아, 벤트? 예. 아, 걸렸네. 아, 역시 성태. 벤트 가지 마시고. 아니 상현 씨. 아니 존나 역겨운 게 존나 논리적인 거 많은데 씨발 하나도 안 논리적이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벤트 타는 거 맞고요. 아, 진짜. 저희 존나 역겹네요, 그냥. 아, 저 예. 몰랐어요. 아, 진짜. 근데 벤트가 뭐예요, 벤트가? 아니 논리적이 개 역겹네, 진짜. 와, 나 깜짝 놀랐네. 와, 무슨 나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 찍으세요. 와 상현 씨 찍었어요. 상현 씨 저랑 한유주는 아니라고요? 아주 역겨운 소리를 하시네요. 나 갖고 놀지마. 한유주랑 김성태는 아니 갑자기 나네. 자 일단은 시민의 성공입니다. 예, 시민팀 우승이고요. 예. 조코 씨 이해하셨나요? 아니 이거 그거 맞죠? 죽이는 사람이 내 화면에 보이지. 뭐? 응? 죽이는 사람이 보이지. 보여서 죽이지. 아, 또 누가 유출했어, 이 씨. 저 안 했어요. 아,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닌데요. 어, 유출 안 한 거 같은데. 아, 들어왔어, 누가. 안 했어. 유출 안 했어. 유출 안 했어요. 아, 아니네. 아, 씨.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캠을 6시 방향에 놔두고 플레이 여기인 아~ 누르고 가만히 놔두라고. 아,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유출하시면 안 되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아, 나 아니야 여러분들. 뭔 소리야? 아, 조커 형이잖아 이거. 아, 나 유출 6시 캠에 나 계속 꼭 짱박하는데 뭘 나 아닙니다. 아, 아니야 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왔어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이 정도는 안 보여. 보드 저거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럼만 들으면 돼. 근데 유출하기 전에 최후의 변론은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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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인정. 그냥 밀기 전에 최후의 변론 들읍시다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성태 형이 잘하시네. 바로바로 하네. 아, 어? 성태 오빠가 바로 찾아내. 아 근데 남준이 형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단 하세요. 아 진짜 그냥 일단 시부리고 오네 저 새끼. 나는 원래 국밥이긴 해. 근데 일단 시부리고 오네. 갑시다.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철구 형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요. 몇 번 물어봐 이 개새끼야. 자 마이크 꺼. 자 일단은 이번에도 시민인데 제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루트로 좀 많이 파니까 오른쪽 루트로 좀 내려갈게요. 예. 에휴 국밥 새끼들 미션도 안 하고. 미션을 해야지. 해야 승률이 올라가지. 인정? 예. 근데 저 혼자 너무 내려가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예. 나중에 얘기하기도 애매하니까 좀 내려가자.
상렬이가 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같이 내려가서 미션하기가 좀 애매하네. 아, 여기 왜 다 모여있지? 어 여기에 모여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오케이 일단 무랄, 세아가, 노보인검 창고에서 중반 노보인검 어 씨발 철구 좀 무서운데. 오케이 노보인검 전기실이 난 제일 두렵더라. 아씨 하부 엔진 쪽 아 이거 얘네들 왜 저 미션을 안 하지? 소미아는 뽀뿅뿅 근데 일단 자기 분량 챙기려고 일단 미션을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은 좀 꼴불견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 미션 다 끝냈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자 의무실 어? 마이크 좀 켜줘. 어디죠? 자 일단은 말씀을 자 제가 발견을 했고요. 자 제가 발견을 했고 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실에서 제가 미션하러 가는 도중에 소룡이의 반토막 난 시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왼쪽에서 발견했던 사람들 지금 왼쪽 루트 타신 분들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 왼쪽 루트 탔습니다. 저도 자, 왼쪽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죠? 황포입니다. 한유주요. 아 유주 씨. 유주 씨는 CCTV 보고 계셨나요? CCTV 보고 있었던 아니야. 사람은 소매였는데 소매를 죽였어. 소매가 죽었네. 지금 보니까 상렬이는 일단 왼쪽 루트가 맞아서 일단 저랑 상렬이는 씨는 아닌데. 아니야, 형 코트야. 내가 CCTV실인데 시체 없었어. 아, 저 오른쪽인가? 소매가 그 보안실에서 그걸 보고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좀 지나치고 난데 나중에 뒤졌더라고. 한유주 씨 미션 뭐뭐 했어요? 저요? 나 누가 했죠? 그냥 저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미션 뭐 하냐고. 미션이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미션 뭐 채우라고 해가지고 뭐 하긴 했는데 뭐 채우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하고 막. 자 일단 이렇게 국밥들끼리 할 때는 일단 용의자 선 용의 선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발견을 했고 저를 뭐 저는 솔직히 남순이랑 저랑은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아니, 저희 둘은 네, 용의 선상에 좀 제외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 이거 범인 말해도 돼요? 예 예. 예. 아 이거 상렬이에요. 저 상렬이 옆에 있는데 죽었어요.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지금 살아있는데. 아 뭐 족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상렬이가 나 죽였다니까. 아이 병신아 너 지금 살아있잖아. 어? 나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지금. 아 나 죄송합니다. 아 저 병신 아니야 저 새끼. 이거 제가 하나만 말해도 돼요? 예예 무랄 씨 말씀하세요. 아니 캡틴님이 이게 소미아 시체를 봤다면서요. 소미아 시체는 못 봤고요. 소미아는 네. CCTV실에서 있었던 걸 봤다. 그러니까 왼쪽 루트를 탄 사람 중에 소미아랑 소룡이랑 둘이 죽었다. 그러니까 왼쪽 루트 탄 사람 중에 한 명 있겠죠. 그 아니, 얘기를 한 겁니다. 소룡이 시체를 보고 이거 예 저는 겁니다. 의무실에서 소룡이 시체를 봤고요. 의무실? 네 의무실 왼쪽 루트잖아. 맞지. 어 식당에서 그러니까 보안실에 누가 있었죠 마지막에? 보안실 오리 있었어. 오리가 왼쪽에서 내려오긴 했거든. 자 가만 있어봐. 자 그러면은 오리 씨 오리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오리 씨 지금 약간 알리바이가 창고에 있었는데. 아니 봐봐 내가 CCTV실 올라갔었어. 그거 시체 있는지 몰라. 근데 오리가 거기서 CCTV실에서 내려오긴 했어. 왼쪽 동선에서. 지금 유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오리님 봤다고 보안실에서.
세아님인가? 나 나를 봤다고 나 안 봤어 나 손톱 봐. 오리님 오리님 보안실에서 봤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예예 예, 말씀하세요. 나. 어. 미션 오케이. 처음에 뭐 했어요? 두번 처음이랑 두 번째 때? 나 미션하러 나 왼쪽 루트에서 계속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아까 미션을 다 세라나 다 하고 있었는데 존나 빨리하고 내려가더라고. 일단 무랄은 그거... 아니야. 무랄 그다음에 성지구 캡틴은 아니야. 내가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무랄 성지구 캡틴 아니고. 아 근데 성지구 바깥에 나 음무실에서 미션 할 때도 같이 있지 않았어? 같이 있었는데 그때 무랄도 있었잖아. 그때 그거 못 죽이잖아. 맞아 무랄이랑 김성태에서 우리 나랑 그 셋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참 전인데 그걸 왜 이야기해? 저 한마디 말해도 될까요? 예. 이거 진짜 코트예요. 아 개소리 하지 말고. 자 일단은 아니야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나 유주님 찍을래. 나 유주님이 좀 그래. 잠시만 들어주세요. 이거 철구 맞습니다. 왜냐면 철구가 방풀을 하기 때문에 코트의 가능성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개소리야 개소리야. 와 맞네 오리님이었네. 아 맞네 맞네. 자 한 명만 더 찾읍시다. 마이크 꺼주세요. 성태 아니겠지? 아 씨발 이거 성태면은 나 진짜 너무 억울하게 죽는 건데. 아니길 오케이 좋아. 뒤에 유진이 오고. 자 무랄 내려왔고. 어? 아 사보 올렸다 사보 올렸다. 사보 올렸어요. 아 맞네 유주 맞네. 저 경크요. 경크요. 아 경크요. 누구죠? 누구죠? 저기 철구 짝짝맨이 캡틴 쑥 썰고 갔네요. 아? 철구 씨 뭐하세요? 야 나 정확히 봤어. 이거 한유주야. 정확히 시체 옆에 뭐야? 한유주 지나갔는데 시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 제가 따라다니기만 한데 그쪽에 방금에... 있었잖아요 캡틴 씨를. 아, 아니 실제 사파가 아, 바로 위에 이거 한유주라고요. 그걸 당신이 네? 죽였다고요. 미션 뭐 하셨어요? 저 미션 안 했어요. 상황 보고 있었어요. 아니 미션을 해야지 시민입이에요. 네? 딱 죽여 있었어요 근데. 아 잠시만요. 저 진짜 알았어요. 뭐요? 철구 씨 누구라고 했죠? 한유주요 한유주. 저 새끼 방풀에 와서 한유주 맞습니다 이거. 와 확실합니다 이거. 아니 방풀 안 했다니까요. 아니 이 새끼는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방풀 해가지고 어떻게든 민심 살리려고 하는 새끼인데.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 한유주 맞아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올라갔는데 실제가 있었어 한유주 옆에. 아니 왜 안 눌렀어 형 왜 안 눌렀어 리포트. 뭘 눌러. 내가 도망쳤지. 아 방금 캡틴이야. 말도 하자 개새끼들아. 말해. 유주 언니 닉네임 색깔 뭐야? 나? 어? 뭐해? 아, 말 못하면 저리 해야. 아니 아니 닉네임 아 저거 흰색. 아 어? 이거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말해도 됩니까? 네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시체 6시 쪽에서 맞죠? 6시 6시 이거... 제가 격투했어요. 근데 네, 이거... 철구가 이거... 철구 네네. 보이다가 캡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6시 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이거 손지고 캡틴이랑 그 다음에 유주가 같이 있었는데 썰렸어요. 아~~ 네, 한유주 맞네. 한유주 한유주라니까. 아니 거기에 철구씨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 내가 봤는데? 말씀드릴게요. 철구씨가 네. 같이 있었는데 철구는 나 진짜 아니야. 캡틴이라가지고 킬할 줄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네. 처음 해본데 예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저 새끼는 개 심틀딱 새끼라가지고 왕따 새끼라서 그러니까요. 킬도 못하는 새끼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내가 처음 해봤을 때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유주랑 저기 누구였지? 유주랑 그 인포 누구였어? 오리 오리랑 같이 나눴다 그랬잖아. 근데 유주가 뭐 그거 시체를 못 본 게 말이 안 되긴 해. 첫 라운드 때도. 왜 삼년 씨 경크라면서요? 철구 짱짱맨. 예, 아니 경 이게 경크가 뜻이 잘 몰라요. 그냥 저 시체 봤어요 캡틴 거. 자자자 삼년 씨는 그냥 네. 멍청한 시민일 뿐이고 저 네. 믿어주십시오. 이거 유주입니다. 예, 유주 안 유주 맞아요. 나 정확히 했어요. 유주 찍을게요. 네. 저도 찍을게요. 와 예. 진짜 국밥이네 쟤. 아니 닭찰 비용신 새끼 너도 뭐 안 맞아. 진짜 국밥이네 이거 정확합니다. 확성기를 눌러야지. 저거 아, 눌렀어 지금 예? 눌렀어 내 떠 있잖아. 아니 철권이 먼저 봤다잖아 시체를. 그래 먼저 봤다니까 내가. 나가 이 새끼들아. 확성기를 눌러야지.
야이 남순이 야이 씨발려나. 아이 개새끼야. 아이 남순아 아는 척 좀. 아 좀 닥쳐 개새끼야. 무슨 철구가 날 죽여. 생맹이냐? 자 플레이 여기에 눌러놓고 가만히 놔두세요. 영어 메시지 나온다고 뭐 클릭하지 마시고. 예예예. 아니 예. 국밥들 많아 재밌어 원래. 야 남순이 주둥아리에 좀 제갈 좀 채워라. 저 개새끼적 안 되겠다. 남순이 말 듣지 마세요. 어 병신이야 쟤. 저 어떻습니까? 저 잘 잡지 않습니까? 아 좋았어 좋았어. 무랄 무랄 탐정 좋았어. 무랄 탐정 좋았어. 잘하시네요. 철구. 그래 맞다니까. 나 이제 깨달았어. 그래 철구도 잘했어. 철구 공준이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 진실만. 아 또 크루원이네 씨발.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마이크 꺼져 있고요. 자 일단 오른쪽 루트선 아씨 바로 또 사보 올리네. 사보가 지금 원자로죠. 원자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사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사람 소룡이랑 저구요. 철구한테 시체 보면 시체 누르라고 해달래. 저 랄프 오면은 그거 좀 해줘. 야 이거 눌러야 돼. 눌러 오케이. 가장 먼저 원자로 뛰어온 사람 소룡 철구 짱짱. 어 뭐야 와 어디죠? 저 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신고를 했고요. 예, 자 예. 원자로 쪽이네요. 원자로 쪽에서 지금 다 같이 몰려들었는데 일단 용의선상에서 아닌 사람 두 명 얘기할게요. 저랑 소룡이고 예. 나중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저도 원자로 용해로 갔습니다. 예예 그거 봤어요. 그냥 원자로 일단 가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용의선상 제외된 사람부터 맙시다. 성지호 캡틴 소룡이 그리고 오른쪽 지금 산소 공급실에 무라리랑 또 누구 있었죠? 오리야 오리. 무라리 있었습니다. 무랄 오리 저 아니죠? 여기 지금 용의선상 제외시키고 그럼 잡아냅시다 일단. 일단은 저기 이제 지금 원자로 미션 하고 있는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건지 아니면 이게 죽은지 좀 된 시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은 거예요. 이거 비교적 초반에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원자로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예, 처음 하자마자 저 봤습니다라고 상렬 쇼메이커가 말했거든요. 뭘 봤는데요? 저는 시체를 봤다고요. 일단은 상렬이 달아요. 다들 저 내 얘기 들어봐. 일단 다들 상렬이 달아. 상렬이 일단 저 달아주세요. 예. 아 일단 상렬이 좀 다를게요. 저 바로 답니다. 일단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일단 말씀드린 철구 형이 좀 의심이 가는 게 약간 저희 눈치를 좀 봤습니다. 저희 눈치를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원자로 용의실에서 나 정확히 호태 형님이랑 같이 봤어요. 입담으로 개새끼야 너 맞잖아.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원자로 용의 미션하고 내가 가겠습니까? 보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나 원자로 이거 삐삐거리면서 남순은 미션을 하러 가겠냐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남순 한마디도 안 하죠. 일단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철구도 용의자고요. 아니 왜 몰아가시죠? 아니 왜 몰아가시죠? 아니 뭐했었는데요? 일단 X같은 논리 로 펼치면서 그거 몰아가지 마시고 아니 그래. 시체를 봤다는데 상현씨 얘기하세요. 상현씨 아니 상현씨 시체를 봤다는데 왜 그거 안 눌렀어요 그러면? 먼저 눌렀어요 캡틴이. 캡틴이 먼저 눌렀다고요? 자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먼저 봤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있다 아까 왜 안 눌렀냐고 그랬잖아. 아니 캡틴 씨 이게 맞아요? 그 뭐 그 있을 자, 때 제가 캡틴이랑 철구 짱짱맨이랑 제가 리폿을 바로 누른 게 아니었어요. 리폿이 뜨고 나서 한 4초 후에 눌렀습니다. 상렬이는 그동안 누를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렬이를 달았습니다. 아 저 이거 논리적인 게 저 하나만 말해주세요. 이게 상렬 쇼메이커가 자기가 성지고 캡틴한테 들킨 줄 알고 그냥 저 시체 봤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했네요. 근거로 그렇게 자 왜냐면 일단 철구랑 철구 짱짱맨이랑 소룡이랑 저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미션하러 뛰어오는 그 무빙을 알 수가 있잖아요. 몇 번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소룡이랑 저랑 이제 불이 나게 뛰어왔었고 상부 엔진 쪽으로 뛰어났었고. 아니 소룡이랑 근데 철구 형이 왜 의심했냐? 아니 왜 내가 왜 의심했냐면 철구 형이 중간 다리에서 오는 길에 계속 눈치 잡을랑 말랑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그랬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렬이가 죽인 게 맞고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작을 안 한 거예요. 누가 눌러주길 바란 건데 그러다가 우왕좌왕하다 걸린 것 같아요. 상렬이가 맞습니다. 눌러주세요. 코트 형 뭐 하고 아니야.
별로 말하세요. 제외 별로 그러면 빨리. 저랑 같이. 자 일단 그럼 저 새끼 다 지금 너무 버벅거려요. 저기 소령이야. 일단 너무 버벅거립니다. 있다 그러는데 아 이거 어버버. 제외 별로면 말하라고 어버버 되지 말고. 아니야 우리 미친 새끼야 나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버벅거려. 다 같이 좀. 이거 확실하게 찔려서 바로 시체 봤어요라고 외쳤었는데 그거 저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렬 쇼메이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자, 바로 걸어주세요. 상렬이 맞아요. 어. 걸었습니다. 오, 진짜. 아니, 아니라고 이 코트야. 개소리 하지 마. 거봐 맞잖아. 내 말 맞잖아. 존나 웃겼네. 맞다니까. 자,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예. 마이크. 마이크 꺼. 마이크 꺼주세요. 아 이미션 할 때가 아니구나. 전기실 가서 나 죽을 필인데 왠지. 오케이 일단 밝아졌고 어 다 있네. 자 노 주 파 파검 노주 파검 초반에 노주 파검 있었습니다. 노주 파검 노주 파검 올이 좀 불안해. 봐봐 죽일각 안나오니까 가버리잖아. 죽일각 안나오니까 가버리잖아. 나 노주파검 중에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랄은 일단 아니에요. 봉준이 아니고 소룡이 봉준이 아니야. 소룡이 봉준이 나 아니야. 소룡이 봉준이 나 아니야. 아 자 원자로까지 먼저 뛰어간 사람 누굽니까? 산소 아 산소실이구나.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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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실인 줄 몰랐네. 나 알아서 해라 좀 니네끼리. 아 씨발 아 나 이 미션 하기 싫어. 혼자 있기 좀 두려운데.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씨발 이럴 줄 알았다. 아 소매였네. 아 김성태네. 두 명을 죽였네요. 시체 어디죠? 저는 일단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원자로 SK 있었어요. 일단은 오리랑 김성태 형님 아니고요. 무랄 형님도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마 뿌뿌가 맞는 것 아니야, 같아요.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성태 오빠 나 봤잖아. 어디 너 어디서 봤는데? 거기 거기 전기실 쪽 어 전기실 쪽 봤어. 전기실. 봤잖아. 거기서 그랬어. 성태 오빠 근데... 나는 아니구나. 아니 근데 그건 마지막에 본 거잖아요. 그건 저는 일단 무라 형님이랑 마주쳤는데도 캐스트를 하고 있었고 오리랑 김성태 형님 두 분 다 저랑 같이 캐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동의선상 하면 확실합니다. 나 철구님이랑 있었는데 나 지나가면서 철구님 봤는데 극하고 다른 다 위쪽에서 시체 봤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잠시만요. 지금 씨부리는 사람 누구예요? 전데이. 소마야. 이거 오리님은 아니에요. 아 오리님 아니야. 왜냐면 오리님 미션하다가 나를 마주쳤어요. 미션하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씨부린 사람 누구예요? 소마야라고 했는데 오리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저 새끼는 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게임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건 맞아요. 그냥 그건 아니 이해를 했다니까. 아니 미션 전략적으로 아니. 아니 미션 뭐 했는데? 미션 뭐 했어요? 아니 맨 오른쪽 위에 그거를 깨고 나오는 우리의 님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아니 그거를 본 게 말하기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소마님이랑 철구 짝짝맨 두 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계속 몇 명이라고요? 이길 거면 우리 아니 근데 저 하나 물어볼게요. 오리야 어 너가 이거 경크 아 이거 눌렀잖아. 시체가 어디야? 이거 시체 어딘데 너 나랑 같이 있었잖아. 원자로
원자로? 나 내가 못 본 건가? 너 나 잠깐만 이거 소룡이 같은데? 오빠 왼쪽으로 가. 개소리 존나 저 소마님 님 혼자 돌아다니고 저는 저 같이 할래. 있었습니다. 저는 오리랑 무라. 아니 아니 저 님 아니면 그 다음에 저 죽이세요. 아 근데 소룡이네 소룡이랑 무라리는 아니야. 소룡이랑 무라리 같이 갔다니까. 아니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소마님이나 철구가 철구는 할 줄 몰라. 무라령은 아니야. 오리님은 아니고. 야 근데 야 이거 내가 볼 때 성태야. 내가 왜냐면 아니 봐봐 왜냐면 무라리랑 나랑 같이 다녔어. 아 진짜 조용히 하세요. 자 철구 씨 얘기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내가 미션 따라다니면서 무라를 계속 겹쳤어 맞지? 자 일단 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소매하나 소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나는 아니야. 왜냐면 형이랑 마주쳤잖아 캐스트 할 때 무라리랑 나랑 마주쳤잖아. 아니 근데 나는 성태 오빠 같은 게 미션이 저거 전기 선 연결하는 미션이 되게 쉽잖아. 근데 거기서 되게 오래 있더라고. 약간 미션 하는 척을 한 것 같아. 전기하는 거 좀 걸리는데요? 우리 씨? 이거 쉽거든요. 찍찍찍 끄면 끝인데 너무 오래 하시던데 고인물이신데? 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룡이랑 나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계속 뭔 소리야 관리실 쪽에서. 아, 나도 같이 있었어. 나도 같이 있었어. 아니 봉준이 형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원자로 쪽이잖아요 우리 씨. 네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씨? 아니 근데 그 시체가 원자로 쪽인데 시체가 좀 된 거 같았어 시간이. 아니 아니야 나 아니, 아, 내가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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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우리야 어? 좀 싸닥 쳐라 이 개가.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올리가 아니고 소마 부부는 옆으로 피해 다니고 김성태랑 무랄 오리 저는 같이 모여서 다녔어요. 그래서 철구 짱구만 기다립니다. 다른 방향 잡대는 냅둬 그냥. 이거 소매예요. 아, 소매 할게요. 소매 일단 할게요. 소매 하세요.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철구 짱짱. 알았어요. 소매 다 아니에요. 성태야 성태. 아니야. 야, 아니 성태랑 안정했다고 철구 형 나는. 어? 봐봐 성태라니까. 아니야 이 새끼 이 소리. 아. 아 씨발 나 이거 존나 짜증나 이 미션. 이거 하다 죽었잖아. 아 미션 다 끝났다. 뭐라고? 쌍열쇼 안 합니다래. 어 세아님이 좀 현명한 분이네. 자 경크입니다 우리씨 소룡이 찍으세요 그냥 벤트 탔어. 어? 소룡이가 제 앞에서 죽이는 거 그냥 봤으면 뒤에서 서극하고. 근데 이거 두 명 남은 거잖아요. 야 끝이야 소룡이라니까 소룡이. 일단은 이게 두 명 남은 거니까 너네 둘인 거잖아.
아니 한 명 남았다니까 우리야. 뭔 소리야? 왜 한 명 남았어? 아까 잡았잖아 상렬이 형. 처음에 잡았잖아. 아니 성태 형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라고? 너 아니야? 나 왜 내 왜 나야? 뭔 개소리야. 나랑 같이 그 캐스트 했는데. 아니 너 그 지금 후반에 갔는데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병신아. 왜 나야 이 병신 새끼야. 그럼 우리네 우리 찍을게요. 우리밖에 없어요 소령씨. 나 아니라고. 아니 우리밖에 없어 소령아. 그냥 끝났어. 나 아니라고. 아유 성태 형인 거 같은데. 나 아니라 소령아. 내가 너랑 같이 다녔지. 그 다음에 내 시체 있었는데 너가 쏘는 거 봤다고 했잖아. 쏘는 거 못 봤어. 쏘는 건 못 봤는데. 그러니까 못 봤는데 네가 본인이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을 해보세요. 봐봐 그래서. 자 맞은 드릴게요. 아니 나는 자. 미션 얼마 세 개 남아가지고 이제 미션 하려고 하는데. 아니 오르시 오르시 안 통하고요. 일단 탄소 공급실이나 관리실에 제가 들어갔어요 소령씨. 맞죠? 네. 네네. 관리실에 시체가 있었는데 소룡씨가 거기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잠깐 소룡씨인 줄 알았는데 썰었다는 거 본 거는 약간 좀 개소리였고. 이거 오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절대 아니고요. 제가 창고에서 아까 전기 아, 꺼지고 전기 꺼졌을 때 물알이 소룡아 오리라니까 그냥 찍으라니까 똘똘 새끼야. 나 쳤었다고 내가 그때 이걸 왜 생각해. 소룡아 너랑 나랑 같이 느꼈는데 오리가 오리 쪽으로 가니까 따라갔다고. 아 그럼 오리씨 아니 오리씨 그럼 미션 뭐 하셨어요? 김성태 아니 오리씨 미션 뭐 하셨어요? 오리라니까 소룡아. 와 솔직히 진짜 이거 오리야 너 대단하다 진짜로. 아 어? 어? 아니 왜? 아 아니 폭발 정리야. 야 이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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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새끼야. 소룡이도 성태 의심 좀 하라고. 다들 성태를 의심을 안 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처음에 너를 몰아갔잖아 이 병신아. 아 맞네 나를 몰아가다가. 이 소룡 모질한 새끼네 저거. 대가리 존나 멍청하네. 아니 왜 나를 아 개웃기네. 아니 내가 성태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래 그걸 다 믿어줘야지. 아 시민분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미션을 너무 안 하나. 막 미션 좀 해라 미션 좀. 아 이거 미션을 너무 안 해서 미션 승리가 안 나와요 이거. 뭉쳐다니면 재미없대요 뭉쳐다니면. 오케이 미션 좀 해주세요. 미션 좀 해야 돼. 한 명 누구야 한 명. 그래 성태야 어 오늘 새가 섭외해라 나한테. 너가 아니야. 아니 이 새끼는 게임을 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은 무슨 섭외하러 왔네. 마이크 꺼. 아 또 크로니야 씨발. 이거 또 크로니는 안 되겠다. 정치 좀 해야겠다. 경크는 아니고 이거 물알. 누가 죽었지? 마이크 좀 켜봐 줘봐.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한마디 해도 됩니까? 일단 제가 발견했으니까 아가리 싸다 쳐주세요. 이따 물어보세요. 진짜로 한유주 벤트 탄 거 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말씀. 벤트 탔어요. 철구씨. 아 진짜로? 왜? 아니 나 죽으면 나 한유주 했는데 안 되면 나 잠깐만 족구야. 족구 씨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 일단 코트는 아닙니다. 아니 닥치고 네 알리바이를 얘기하라고. 네 알리바이. 일단 게임 시작되고 나서 식당에서 어디로 갔어?
아니 나 식당 갔다가 호텔 당신이 봤잖아. 나 전기 그거 하는 거 미션 하는 거. 응, 네 왼쪽 루트에서 너를 본 적은 있어. 거기에서 나를 미션했어. 그래서 전기가 불이 켜졌어. 자 일단은 봉준이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창고 간 다음에 하부 엔진으로 해가지고 왼쪽 루트를 탄 다음에 보안실에서 있던 무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 상부 엔진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죽었더라고요 무라리.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벤트를 두 명이 봤다 그러는데 일단은 철구 벤트 탔어 안 탔어? 벤트가 뭐예요? 그 밑으로 하수구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안 빠져. 아니요 안 탔어요. 저기 하부 엔진에서. 아니 남순이 형. 아니 남순아 너 맞잖아 벤트 타는 거 한유주. 봤어. 아니면 나 죽여도 돼. 오케이 한유주, 알겠습니다. 한유주, 자 일단 한유주부터 걸어. 한유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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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씨. 네, 그다음 말씀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녔어요. 자, 유주 씨 들어가세요. 일단 잘 가고요. 일단 소룡이가 거짓말 칠 리는 없어서. 일단 잘 가세요. 오케이, 유주 잘 가고. 아니 이 양반 대놓고 타네. 이 다음에 철구 좀 밀착 마커 좀 해라 소룡아. 오케이 하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이러면 되지 그냥 깔끔하지. 아 어쩌다가 내가 나 원래 국밥 대마왕인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약간 코탱탱이 돼버렸는데 나 지금 여러분들 씨발 이거 얼마나 아 참 씨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사보를 걸어주네. 철구가 사보 건 거 아닐 것 같은데. 마이크 좀 켜줘. 자 일단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 전기실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었던 저 발견하신 분들 저 노란색이랑 누구 있었죠? 자 이거 내가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호트랑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전기실. 전기실 마지막에. 저. 마지막에 밑에 세 명 누구였어? 소룡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위에 바로 죽어 있었어. 코트 아니면 소룡이에요. 철구네. 자 일단은 철구 좀 걸어주. 올라가시죠. 자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 물량 미션 했고요. 그다음에 그 뭐야 저격하는 미션 다 했습니다 제가. 아니 코트 형 내가 봤을 때 말해줄게. 철구 형 아닌 게 나랑 마주쳤는데 나 안 죽였어. 아 진짜로? 그러면 야, 아까 야, 철구 아 조용히 해봐. 철구가 아까 저기 그 탔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 상렬인가? 아니야 상렬이 형 아니야. 남순 형도 아니고. 아니 누가 탔다 그랬었어 철구 보고. 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철구로 의심했단 말이야. 뭘 탔어요? 벤트 냄새 나는데? 자 저는 물량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미션을 깨고 전기 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룡이가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판에서 소룡이가 철구 따라다니라고 했었다고. 그래 소룡이 철구 계속 따라다녔었어? 아니 내가 따라다니라고 나 미션 깨고 있었는데 철구는? 전기실에 말랐어. 저는 물량 미션 깨고 적은 미션 한 다음에 전기실로 불키로 갈라 했는데 거기에 코트랑 소룡이가 있었습니다. 야 이소룡 너 철구 안 따라다녔다고? 철구 안 따라다니고 맨 마지막에 나는 캐스 깨고 있고 일단 철구 아닙니다. 일단 철구 아니네요. 일단 철구 아니고 그 나는 오린 거 같아. 오린 거 같은 이유가 내가 그 뭐냐 CCTV에서 봤는데 다 같이 노는데 오린님 혼자 없었어. 나는 그렇게 잠시만 왜 상렬이 죽은 거 왜 말 안 하세요? 뭐가? 위에 바로 위에 시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발견했고 지금 발견했다고 얘기한 거잖아. 전기가 꺼져 있어서 시야가 좁아서. 아, 전기 미션을 해가지고 밝아지고 나서 상렬이가 그 전기실에서 죽어 있던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확성기가 떴잖아요. 철구 씨.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니고 철구 씨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소룡이가 내가 분명히 철구 감시하라 그랬는데 자꾸 다른 데 다녔었단 맞아요. 말이지. 예, 아니 맞습니다. 철구야 근데 미안해 너랑 나랑 마지막에 봤는데 뭘 나야 이 근데 네가 너도 아까 그러니까 전기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너가 있었잖아. 소룡아 논점어리지 마. 네가 지금 논점어리고 있네. 미안한데 나는 캐스 깨러 갔고 마지막 전기실에서 갑자기 죽은 걸
죽자마자 이제 그게 뜬 거야. 병크가 뜬 거야. 그리고 왜 말을? 나 자, 아니라고 철구해. 병신아 너랑 나 같이 있었다고. 병신아 병신아 왜 버벅이 내가 볼 때는 소룡이 아니고 코트인데. 소룡이다 소룡이. 소룡이 일단 찍어봐봐. 아니 소룡이 달어. 소룡이 좀 달아줘. 나를 오므로 끈다고? 어 나 아니야. 왜냐면은 어 말해봐 말해봐. 야 그럼 이거 만약에 확성기 지금 돼 있는 거 죽은 사람 발견한 거 맞지? 어 이거 그러면 그 임포스터도 이거 확성기 할 수 있어요? 임포스터도 자작할 수 있어. 그러면 공주다. 아 아니야. 아이 병신 개그 같아. 아니 일단 말도 안 되지 말고. 아니거든. 자 일단은 나는 자 여러분들 일단 여성분들이 야 여성분들이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좀 얘기 좀 드릴게. 3초 남았으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세아님은요. 빨리 말 빨리 말해봐. 네 저는 소면님이랑 왜 저 하부인지 있다고 소면님이랑 같이 만나서 내려왔거든요. 그럼 둘은 전기실이 마지막에 없었던 거죠? 아니 전기실에 있었어요. 전기실에 세아가님이랑 같이 있었죠. 아 그럼 왜 말을 안 해줘 방금. 아 그니까 마지막 부분 마지막. 아 오케이 그러면 나왔네. 세아님이랑 소미아랑 소룡이랑 이렇게 있었던 거네. 일단은 그럼 야 소룡이가 소룡이 찍어. 소룡이 좀 찍어줘. 소룡이 좀 소룡이 맞아. 아니 소룡이 맞아. 소룡이 맞아. 어 아니 소룡이 맞아. 소미아는 왜 날 찍었어? 어 소룡이 맞아. 소룡이야 소룡이네. 아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나 따라다녀봐. 나 아니란 거 알려줄게. 철군가? 아니 소룡이 병신 거 안 됩니다. 아니 소룡이 병신 새끼는 왜 저렇게 했지? 존나 이해한 가네. 일단 지금 여기다 닫아놨네. 세아가 아 씨발 이거 철군에 세아가님 저랑 계속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랑 소매는 아니죠. 제가 계속 또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병신. 아니 근데 철구가 저기 그거 탔다고 했던 새끼는 누구야? 아니 자꾸 거짓 증언을 해. 씨발 나 이거 미치겠네.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국밥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존나 트롤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아니 철구가 그 벤트 탔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그 얘기 누가 했어? 남순이야? 병신 새끼. 아 이 새끼 자꾸 이상한 소리 해. 와 보호막 제어슬에 시체 있었거든요? 뭐야? 보호막 제어슬. 근데 내가 파란색이랑 마주친 것 같아. 아니야. 아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오리요. 이거 나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겠어요. 철군님이 나랑 봤잖아 방금. 어 세아가님은 아니야. 세아가님 아니야. 저 철군님이랑 같이 다녔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쪽에서 마주쳤다니까. 아 이거 오리님이다. 이거 이거 오리야. 이거 진짜 오리야. 이거 오리예. 오리님이에요. 이거 오리야. 나서 내려갔는데 파란색이랑 마주쳤는데 그다음에 아니 나랑 마지막에 본 사람 누구야? 나 마지막에 누구 마주쳤는데? 저예요 소매예요. 에? 마지막에 저 야 이거 야 이거 소매야 그러면 소매야. 아니야 맞아요. 아니 왜 나만 잠시만 소매니 왜 맞아 미션 안 했죠? 미션 안 하고 왜 나갔죠?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왜 그 아니 미션을 왜 안 했냐고요? 아니라고요. 왜 궁금하세요? 우리는 맞다니까요. 아니 아니 세아가님 아니야. 세아가님 저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 우리는 아니야. 우리 둘 아니라니까. 소구님은 아니었어. 왜냐면 내가 우리 같이 있었어. 그래 같이 만나서 전기실에서. 같이 이거 우리님입니다. 우리님은 소매야 이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 알려줄 거 없었잖아요. 무슨 선정지 선투표를 했는데 지금. 아니 그러면 소매니. 아니 소매니 마지막에 그 나랑 만난 곳에서 왜 미션 안 하셨어요?
아니 아니 나는 그거 먼저 했고 지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 일단은 사구님은 아니구나 나랑 사구님은 아니구나 그러고 난 세아가님이랑 오리님은 못 봐가지고 나는 근데 세아가님이랑 처구님이랑 또 같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오리님이지 야 이거 오리다 왜냐면 오리만 안 보였는데 거의 다 죽었어 그니까 야 오리야 이거 나 진짜 나 못 먹을게 아니 처음에 처음에 보고 있었잖아 옆에서 얘 뭐라고요? 나랑 의무실에서 잘 가세요. 소방님 안 하고 보고 있었잖아요. 아니 나 당신 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개 무슨 개뻥아리가 갖던 소리를 하고 계세요. 나 세아님밖에 못 봤어 마지막 소나님이랑. 아 잠시만요 우리는 미션하고 있었는데. 그래 나 미션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잖아. 연기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야 나 우리는 근데 왜 나보다 미션이 느려요? 미션 하는 척 아닌가요? 아니 둘이 다른 미션 하고 있었다고 나는 서가지고 하는 미션하고 옆에서 딴 거 하고 있었잖아 야 세아가님 이거 소매하다 소매하다 맞다 아 진짜 맞다 우리는 나랑 미션하고 아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저기 야 소매 그릴게 이거 소매야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예? 아니야 저는 잘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 이거 진짜 소매 야 그 세아가님 이거 소매하면 아니죠 우리 우리 말 맞아요 왜냐면 세아가님은 나랑 정신을 만났고 우리는 미션한 거 봤어. 이거 소면은 미션 따로 갑자기 나오더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갑자기 팔랑귀야 여기 말하면 여기 말하면 처음에 느꼈던 그런 당신의 결정을 당신의 아니 잠시만요. 어차피 생각하니 우리들이 아니잖아. 한 명씩 빨리 변론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 아닌 이유 말해 보세요. 소마스 밑에서 무슨 미션 했죠? 나는 솔직히 국밥이라서 그냥 뭐만 연결하고 오케이 끝났다 소멸다 거북이다 야 소멸 클릭해 야 클릭해 그냥 이거 진짜 했다 모든 거 올게 100%야 100%야 아 100%야 소멸 클릭해 소멸 클릭해 끝났어 송마야 맞아 진짜 믿어봐 이게 맞다 이거 진짜 이 평신 새끼 족밥 새끼 에요 국밥 새끼야 이거 맞아 미션 안 하고 왔잖아 이 새끼 우와 씨발이라고 했잖아 야 뭐야 안 돼? 미션 좀 해라. 아, 저 시꼬라이 새끼네. 와, 야 일단 남순이랑 철구 죽이고 시작해야 돼. 저 병신들. 와. 아니 철구 벤트 안 탔잖아. 철구 벤트 안 탔는데 왜 철구 벤트 탔다고 왜 그랬어? 왜 헷갈려 병신아? 생명도 아니고. 와. 아 남.. 야 나.. 아.. 나 오리님인 줄 알았어 나 아니라고 아니 근데 콧대요 어어 아니 근데 형이 나 죽고 나서 바로 봤거든? 어 근데 그거를 형이 나가는 걸 못 봤나 보다 어 못 봤었어 그니까 어. 유주님은 내가 맨 처음에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렬이가 씨발 조크가 벤트 탔다고 하는 거야 유주야 바지 벗어 바지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철구를 의심했었던 거야 아... 그러고 나서 내가 세아가한테 죽었잖아. 다들 누구야? 철구야. 유전이 바지 벗어야 돼. 유전이. 유전 바지 벗어. 바지 벗어?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세아가님. 네? 몰랐어. 왜 다 안 죽였어요? 아까 전에 그 뭐? 한 명. 아. 정신에서 왜 다 안 죽였어요? 호감자 간 거 아니야 형. 와. 와 그래? 같이 벗어. 바로. 한 명 누구야 한 명? 안 돼. 근데 철구야. 어? 형 그 발 닦고 자러 가면 안 돼. 야 아니 야
세아, 야 세아 아니 전략 존나 잘 짰네. 잘 짠 게 아니라 네 세치어에 다 놀아난 거야. 네? 네 세치어에 다 놀아난 거라고. 아 그런 거 아 남순아 씨발 제발 못 봤던 거 좀 봤다고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헷갈려 씨발년아.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껐냐? 아, 나 지친다. 마이크 해줘.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봤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 봤다고요? 전기실에서 자, 말씀드릴게요. 아, 아 어버버 거리지 말고 자, 다가가리 닥치시고요. 어, 자, 아니라, 전기실에서 자, 제가 먼저 자, 한 명씩 말씀하세요. 한 명씩 들어봅시다. 한 명씩. 자,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고 쪽에서 물알 봤고요. 그쪽에 한 명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억 안 나고 제가 창고에서 전기실로 이제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기실에서 미션 있길래 맨 위 전기실 아시죠?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전기실 안에서도 중간이 있고 위에가 있고 위에 거 하는데 정확하게 시체를 밟고 있더라고. 상렬 쇼메이커가. 예. 자 바로 좀 걸어 자 걸어 주세요. 미션하고 있다가 걸어 주세요. 걸어 줘요. 아니 근데 아니 걸지 마. 아니 걸어. 아니 봤어 내가 봤다고.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어.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성태형이랑 같이 원자로에서 하고 상렬 쇼메이커라고 코트야? 아니냐? 자 말씀 자 경크 안 누르셨어요 그러면 뭔 소리야. 너가 시체 밟고 있다가 네가 나 오니까 그때서야 딱 눈치채고 그러고 나서 네가 눌렀잖아. 너 시체랑 왜 삼촌 시체 먼저 보고 자, 형님이 그 다음 뒤에 왔어요. 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마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렬이랑 둘이서 이제 있는데 제가 올라오고 나서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어요. 아 저도 논리로 반박 좀 할게요. 상렬 쇼메이커랑 김성태랑 같이 저는 원자로에 있었는데 그거 맞아. 갑자기 왜 상렬 쇼메이커로 원자로에서 보안실로 간 다음에 벤트 타고 전기실로 갈 수 있는 거 모릅니까 이 돌대가리 새끼야? 벤트를 아, 타면 걸렸겠죠 성태나 그 보안실은 아니지. 어 말씀하세요. 더 논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진짜 개논리적인 거 있어요. 철구님 누굽니까? 둘 중에 한 명? 이거 저는 상렬쇼 메이커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도 저렇게 못하는데 먼저 말해볼게요. 먼저 말해볼게 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아 이러면 코트입니다. 저 새끼가 말하는 건 자 아니야 나 닥쳐봐.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실에서 자 제가 내가 본 거를 말할게. 그러니까 전기실 위쪽에서 소매하는 뾰뾰가 죽어 있어서 초록색이. 근데 그 옆에 상렬쇼 메이커가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내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지금 누르더라고. 그래 그때서야 리포트를 누르더라고. 잠깐만 근데 이게 잠깐만 저 반박하게 할게요. 일단 전기실에서 벤트를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렬이 형이 원자로에서 보안실로 해가지고 전기실로 간 거지.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를 것 같습니까 성태씨?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제가 벤트 탈 것 같아요? 자 이거 아, 네.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달기가 애매하시다 그러면 일단은 상렬이부터 달아주고 내가 아니라면 저를 맞아, 죽이면 저. 돼요. 아니라면 아니, 저를 아니, 죽이세요. 아니, 근데 저 이거 말해도 돼요? 네네. 공감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시벌 새끼 말 존나 많은데 그냥 아 말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상렬쇼 메이커는 아닌 거 같고 아니 맞아 병신아 좀 아가리 탁 쳐 개새끼 내가 봤으니까 3초 자, 동안 서 있었다니까 너 맞으면 죽여버린다 씨발려나 야 이 개새끼야 자 잠깐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어, 맞나? 일단 상렬쇼 메이커가 시체를 3초 동안 밟고 있었다는 걸 캡틴이 봤다고 하니까 일단 달게요 달아봐 달아보면 알잖아 아 그 시체를 밟고 있었단 걸 내가 얘기했는데 왜 굳이 더 얘기를 들어? 3초 동안, 3초 동안 아 아니면 내가 죽을게. 아니면 내가 죽을게. 제발 좀 달아봐. 이거 무조건 눌러버리면 어떡해. 아, 믿어볼게요. 아, 믿어봐. 저희 너무 확고하니까 지금. 믿어봐. 아니, 맞대니까. 이거 아니면 김성재랑 캡틴이야. 씨발 이거. 그래 알았어. 왜 나야 이거 무조건 경크 내가 있는 아, 이거 먼저. 근데 저 정도로 억울한 거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밀어버리네. 와. 봐봐. 아 아니네. 아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비트 주세요. 자 여러분들 비트 한번 주시고요. 시원하게 주세요. 예 좋습니다. 좋고요. 예. 그러게 왜 누가 시체 위에서 3초 동안 서 있으래. 예 일단 저 비트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비트 시원하게 주세요. 주려면은 시원하게 주세요. 기왕이면 야무지게.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미션이라도 하고 죽겠습니다. 예. 아. 근데 내가 이걸 또 발견했다 그러면 내가 나 죽겠지. 어. 자, 일단은 전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상렬이가 워낙 아니, 게임 아, 일단 어디죠? 자,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좆돼지 아가리. 예. 자, 알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씹으리면 진짜 바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상렬이는 이제 저의 새치어에 놀아났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보안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리님이었고요. 네네네. 예, 아가리 다치시고요. 예, 철구 짱짱맨님. 보안실? 철구 짱짱맨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마이크 켜. 아니 코트 형은 근데 다 틀리나요? 씨발려나? 자, 근데 내 시점에서는 상렬이가 너무 애매했어. 아, 미안해. 어.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잘 봐. 저렇게 몰아놓고서 지금 미안하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조용히 있을게요. 조용은 저럴 수 있어. 내가 몇 번 봤거든. 아, 자 봐봐. 근데 내가 상렬이잖아. 상대가 상렬이잖아. 아까부터 개소리 존나 짓거리고 막 있었고 전기실에서도 멀뚱멀뚱 있길래 내가 봤던 걸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아니었던 거야. 미안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를 그냥 성지호 캡틴을 안 죽이고 넘어간다고? 저 죽이면은 무조건 후회합니다. 아,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 용의 성상이었는데 아닌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성지호 캡틴 무논리로 한 것 같아. 저 새끼 그거 아닌가? 이거 것 코트 같아요. 맞습니다. 코트 맞아요. 왜 와? 코트 맞습니다. 정기실에서 우리 몇 명 만났죠? 불알 만났고 성태. 아 그래 일단 제가 전판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달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시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근데 코트 형 잘못 썰잖아. 그럼 무조건 이판 승리. 그러니까. 안 되고. 일단 지금 CCTV 보안실에 지금 시체가 있다고요? 보안실? 네 보안실에 죽었어요. 보안실이요? 철구 형 동선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저는 아까 선연결을 하다가 바로 정기실로 뛰어갔는데 거기 무랄이랑 성태랑 봤잖아요. 마주쳤습니다. 나 보안실에 있어. 나도 봤는데 그리고 의무실로 갔나? 뭐지?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두 명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임퍼스터 두 명 있는 거고. 예. 아니 유주씨 지금 당신 어디에요? 유주씨? 네? 지금 어디냐고요? 아 저 양반 할 줄 모르네. 예? 전기실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양반 임포스터는 아닌 것 같다 할 줄 모르네 보니까. 아 유주씨 지금 제가 전기실인데요? 네? 유주씨? 아니 유주씨 아니 임포스터 아니죠? 아니 전 아니에요. 예? 네? 뭔데요? 이유가? 뭔데? 저는 왜? 열심히 미션만 깨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유주야 내가 있어? 지금 전기실인데 너 널 못 봤다니까? 아니 저 정말 전기실이 일단은 코트 형은 내가 봤을 때 아닐 것 같고 유주님은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대씨 저랑 방금 계속 만나지 않았나요? 제가요? 네 나 못 본 것 같은데 나 무라를 안 유주 못 봤거든요. 전기실 저도 갔었어요. 일단 봉준이 형 무조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단 전기실에서 못 만난 사람 코트 못 만났고 맞죠? 아니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용의 선상으로 지목됐는데 선집 짜려고 하면서 저 영악한년이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주 씨요? 선집으로 예 선집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해서 이거 정말 아니,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유주 씨 그러면 하는데 미션 뭐 하셨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전기 키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전기 선연결했어요. 내가 유주 씨 야구하다. 자 유주 달겠습니다. 아 이거 확실해. 유주야? 유주 달어. 유주 달면 돼. 아 너무 아니 전기 미션 뭐 했냐고 물으면 돼. 전기를 켰다고 하네. 아니 야, 바로 달아. 빨리 짜라. 뭐야? 가자. 확실해. 어 일단 확인. 일단 이거 일단 먹었다. 먹었다. 유주 씨 반박해 보세요. 유주 씨. 아 유주 만나 보자. 잡혔죠? 아무 말도 못 하죠? 유주 만나 보자. 어. 뭐야? 야 코트자. 아니야. 나 마이크 좀 꺼줘.
세아가 했네. 아. 자, 네. 이거 씨발 개소름이다. 자, 봉규 씨, 네. 철구 씨.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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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봤고요. 제 옆에 있는데 씨발 누가 대담하게 쓸고 왔거든요, 이거. 아하. 근데 제 옆에 있었는데 이거 리포트도 안 누르고 그 두 명이 그냥 순순히 빠져 나왔거든요. 그 봉규 씨 보셨죠? 그 두 명이 누구냐? 세아랑 소룡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성태형인 것 같은데 난 개소하지 않겠는데 내려갔는데 성태입니다 저 새끼입니다. 아니 성태님 예. 나를 왜 의심해? 나는 하러 갔는데 병신아. 아 철구형 철구형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세아는 100%입니다. 아니 세아님 이거 아니죠. 아니 난 세아님 모르겠는데 성태 이승기야 나를 왜 넣어 병신아. 야 소룡씨 커버 쳐주지 마시고. 아니 커버 안 쳐봐요 나 몰라요. 자자 세아 말하게 해줘. 세아 말하게 해줘. 아 말해봐 말해봐. 어 내 입장에서 이거 성태 오빠랑 소룡님 같은데 이거 성태 오빠 CCTV 보는 척하고 있었잖아 소룡님. 어 아니 난 성태 형이 CCTV 보는 거 봤고 난 소룡...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뒤졌어요 코트가. 그 위에 둘이가 같이 있었어요. 김성태랑 코트가. 저가 팩트만 꽂을게요. 자자 팩트 말씀하겠습니다. 저 말 다 끝났죠? 자 저는 일단 CCTV실에 보는 척을 했다고 했어요. CCTV실 그 불 켜져 있는 거 보신 분 있나요? 무라시랑 철구 짱짱맨씨. 아, 저희는 몰라요. 못 봤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CCTV를 그래. 계속 보고 있었고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무실 쪽에서 CCTV 안 켜져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오빠가 CCTV 보는 척 했잖아. 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내가 김성태인 김성태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안실에서 김성태랑 코트랑 같이 보고 있었어 CCTV를. 그거 팩트야. 근데 세아가도 모르겠고. 자 맞춰볼게요. 아 성태씨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 예예예 세 명에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랑 이제 예. 철굴짱짱맨은 같이 있었어요. 아니야 둘은 아니야 둘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셋 중에 이제 임포스터가 네. 두 명 있는 거잖아요. 임포스터가 한 명도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일단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지. 네. 그거는 모르는 게 세 명. 아니 맞다니까 세아 씨.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철굴짱짱맨 잠시만요. 철구씨 그러니까, 예. 철구씨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녀 존나 말 많아요 죽이죠. 아니 근데 나는 아니 근데 봉준이 형 나는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난 철구 짱짱이 뭐랑 같이 있었어? 정확히? 자, 저 마지막 발론 하겠습니다. 보안실에서 저는 CC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 합류주를 좀 잘못 죽였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건 못 잡으면 끝나요. 그리고 아, 제가 CC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씨발 옆에 코트가 썰려있대? 근데 들어왔는데 세아는 일단 500% 1000% 확실하고요. 아니 근데 나는 말할게. 네네네. 봉균이 형 나는 일단 김성태랑 세아 둘 중 한 명인 것 같거든. 근데 김성태가 아니, 또 입을 존나 털어. 봉규씨 김봉규씨 일단 제가 볼 때는 세아나 성태 둘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한 명은 소룡이 한 명 100%예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철구씨가 이제 세아씨랑 이제 성태씨 뽑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고 거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소룡입니다. 맞죠. 예 정확합니다. 어, 맞습니다. 아니 근데 봉균이 형 아니야 봉준이 나 죽여도 되는데 성태도 죽여. 아니 뭐 세아 죽이라고 세아. 아니야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네네. 이게 이소룡이 이게 법인인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세아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근데 왜 봉준이 형 하나만 말할게. 나 죽이려 김성태를 죽이려고. 나 말해 맞지마. 야 말해봐 나 말해 맞게. 야 성태 만약에 성태가 범인이 무조건 세아를 몰아가야지. 세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찍은 범인이 형이 손도 아니잖아. 김성태 나 김성태 나 김성태 김성태야. 아니 소름 안 찍어. 그렇지. 소름 안 찍어. 소름 안 찍어. 소름이가 누구를 커버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알았어. 소름. 아 누구를 커버쳤는지 말이 맞지. 한 명 누군지 알겠지. 채팅 좀 켜봐봐. 켰지? 어 오케이. 아 일단 내가 상렬이 그 지목했던 거는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전판에 누적 스택이 존나 컸어 여러분들. 어 내 입장에서는 계속 시체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렬이라고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어 그래가지고 굿밥짓을 한 건데 일단 죄송합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 뭔데 이 씨빨려나 일로와 개새끼야. 저 씨빨려는 게임을 무슨 이 새끼 일로와.
어디 있어? 라크 이 새끼 닉네임 뭐 라크 뭐 있었는데. 너 한번 봐준다. 너 한번 봐준다. 아마 남의 말 들을 거야. 듣는데 상렬이가 너무 맞는 거 같아가지고 나도 조금 소리를 높인 거지. 좀 이해 좀 해줘 그거는. 뭔 말을 줄여 이 개새끼야. 일로 와. 자 끝났습니다. 무라이 씨. 시발 강태희 새끼. 무라이 씨. 아, 저 이거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 누군데요? 이거 김성태입니다. 진짜로. 아 진짜. 세아 씨 맞죠? 자, 자, 네. 아, 저 말 그러면은 아니, 세아 씨 이거 김성태 맞죠? 강태, 강태. 아 시체 어딘데? 저 몰라요, 저 진짜. 아 진짜. 아까 저 CCTV 실에서 성태 오빠 보고 자. 아 성태 씨 이거 시체 어디서 봤는데요? 아 저 관리실이요, 관리실. 아 진짜. 아 그럼. 예. 아 이거 김성태네. 저 찍었습니다. 아 저도 찍을게요. 그럼 정 정답 예. 보내요. 예. 아 오케이 맞아요. 쌍년아. 아니 복구면 복까지 오네. 아니야 진짜. 아니 이 사람이 존나 못해. 아니 당연히 거기로 봐야지. 아니 거기로 봐야지. 그걸 판소를 왜 해? 내가 거기 시체가 보이는데. 잘한다. 아니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CSI보다 더 정확한 게 철구 반대로 가면 무조건 맞아요. 철구 반대로 가면 무조건 맞아요. 개새끼야 씨발 뭐라 가는 거 좋아하지 마. 아니 소령님 왜 와 아니 그 사람이 왜 공개를 봐야지 바보야. 아 근데 축진했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